김진규 남구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내년 4월 총선에서 재선거가 치러질지 정치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남구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 한국당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규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김진규 남구청장이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와 함께 구속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문수양궁장에서 열릴 계획이던 당원 체육대회도 취소한 채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판결에 대해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김 청장이 항소 의지를 밝힌 만큼 2심 결과를 조용히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장이 구속된 남구 직원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이 권한을 대행하고 있지만 구청장이 추진하던 사업들은 동력을 잃을 전망입니다. 역동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부구청장 선에 설수 있는 게 있죠. 좀 제한적인 행정이라는 게 저쪽으로도 갈수 있고 저쪽으로도 갈수 있고 고민해 볼수 있는데 이 중간에 이렇게 돼버리니까 깜깜하죠. 한국당은 김 청장에게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재선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 청장이 내년 3월 16일 이전에 대법원의 당선 무효 확정 판결을 받으면 남구청장 재선거는 내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집니다. 선거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국회의원 후보와 남구청장 후보가 겹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각 당의 후보군 조정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